리뉴얼된 제품 아주 테스트 포션형 기존 제품과 다르냐고요? 변했냐고요? 전혀! 그동안 보관하시기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. 사용하시면서 다시 얼리기도 좀 그랬고 양 조절하시기 너무 그랬죠. 네네 압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.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. 너무 사용 간편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? 블록형 형태로 바질 페이스트를 리뉴얼했습니다. 똑같은 제품이고요.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제가 직접 한번 또 맛을 오늘 볼 겁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 향긋한 바질향. 아주 크리미해. 아주 사용하실 그 분량만 딱 꺼내가지고 해동을 하시고 쓰시면 끝! 오늘 나온 김에 바질 라멘을 한번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정말 그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똑같은지 지금부터 바질 라멘 시작! 나 눈물 나. 아, 눈물 나. 내 주초봐. 일단 이 돈코츠 육수와 크리미한 자연스러운 치즈감 없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고요. 아, 뭐랄까 건강한 맛. 여러분들 색상을 보세요. 색상 푸르스름한 그런 맛. 아, 그런 향, 그런 색감. 이 알갱이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큰 변화를 준다는 거.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기존의 육수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 바질 페이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새로운 메뉴를 접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